카카오톡 전도법 저자 김성열입니다. 지난달부터 카카오톡 전도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16강이 됐습니다. 16강하고 17강에는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반면, 불편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드리고자 편리한 기능을 16강과 17강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톡을 치고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설정창이 있습니다. 설정창으로 들어가셔서 전체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로 카톡 알림 금지 시간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 들어가시냐면은 여기 알림 있습니다. 그죠? 알림으로 들어가시면은 쭉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은 여기에 방해 금지 시간대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시간대 설정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방해 금지 시간대가 설정이 안된 거죠. 여기에서 요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여기 시작과 종료 시간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카톡 그러한 알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대를 변경을 하시려면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시작 시간이. 그죠? 그럼 여기에서 12시면 12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11시면 11시 이렇게 누르셔서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은 11시가 됐고, 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시간대를 뭐 오전 7시, 뭐 오전 8시, 뭐 9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시간대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밤늦게까지 카톡을 사실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조명을 끄고 밝은 창을 보면은 시력이 아마 나빠질 겁니다. 그것에 맞도록 다크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설정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카톡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여기에 설정창 있죠. 그죠? 올려놓고 여기 설정창 있죠. 설정창을 누르시고 전체 설정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어디 들어가시냐면은 쭉 보시면은 여기에 테마라고 있어요. 그죠? 테마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라이트 모드가 켜져 있어서 제 화면이 밝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명이 다음 컴컴한 데서는 다크 모드를 누르는 동시에 이렇게 어두워졌죠, 화면이. 그죠?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럼요. 다시 들어가서 이걸 풀어야 되겠죠. 지금 다시 낮이니까. 전체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테마 들어가셔서, 다시 여기 라이트 모드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밝아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다크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편리한 것은 메시지는 메시지, 카톡은 카톡, 여러 가지 오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카톡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이 요 카톡에 들어오셔서 요 설정창 있죠? 설정창 누르시고 전체 설정 누르시고 쭉 보시면은 여기에 문자 모아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문자 모아보기를 제가 원해놨죠.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을 기본 문자 앱으로 설정하여 카카오톡에서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 알림만 켜놓으시고 소리, 뭐 진동 이런 거는 필요하게 저 같은 경우는 꺼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문자를 모아볼 수도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네 번째로 채팅방하고 오픈 채팅방이 지금 막 섞어져서 그 채팅방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지역에서 만들지, 구역에서 만들지, 친구들 만들지 등등 아주 그 동아리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구분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카톡에서 여기 설정 버튼, 똑같이 그 설정 버튼을 누르고 전체 설정 넣으시고, 여기 이번에는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에 들어가셔서 위로 쭉, 이것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여기에 오픈 채팅 목록 분리. 저는 원해놨어요. 그죠? 이랬을 경우 채팅방 목록에서 오픈 채팅방 목록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원해놓고 나가시면은 여기 제가 한번 채팅창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위에 채팅하고 오픈 채팅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지금은 채팅창, 오픈 채팅창, 채팅창.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 관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인데요. 우리가 채팅방이 많지만, 솔직히 원하는 채팅방도 있고 나가고 싶은 채팅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면은 저오좀 갖고 오신 분이 또 초청을 해요. 그럼 또 나가자니 참 애매모호합니다. 나갈 때는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초대 거부 나가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나가면은 다시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해당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작대기 세 개를 이렇게 누르시고 누르시면은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도 나가면은 이거 나가면은 또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설정창이 있습니다. 그죠? 설정창을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셔서 쭉 아래까지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채팅방 나가기 이건 다시 초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초대 거부 및 나가기 이거를 눌러서 나가면은 다시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을 편리하게 쓰면서 어느 면에서는 또 아주 불편한 그러한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편리한 기능을 오늘 다섯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17강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